예. 어, 되게 뽀샤시하다. 조명 하나 더 틀어줘. 너 밝게 나오게. 어, 그럴 수 있어요? 우와! 달라졌어? 대박 달라. 안 아파. 어, 괜찮은데? 와, 지금 되게 따뜻해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를 소개합니다. 박송. 이동규.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축가를 끝나고 커피 29초 영화제. 아, 잠깐. 쉬. 아, 씨. 싫지. 네. 아, 네. 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2차를 오게 되었습니다. 네. 2차예요. 네. 아, 영화 찍을 때 이 조명만 나도 지금 괜찮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보면 되게 예쁘고 막 뭔가 인테리어 잘 해놓은 카페나 바 같잖아요. 사실 여기는 가정집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만 보여가지고 이 집이 얼마나 예쁜지 모를 것 같은데 집 구석구석을 보면 굉장히 예쁜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게 예쁘게 해놓은 집인데 바로 박수홍 배우님의 집이십니다. 그 예술적인 감각이 다 발휘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공개하지 않겠어요. 맞아. 하면 다음에 보면 그때 뭐 하나씩 보여줄까? 아, 그럴까? 어. 우리 집 아닌데? 우리 집인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집 아닌데? 여기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면 사실 여기 제가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뭐 약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바 같고 그래서 형한테 맥주 한 모금만 이러다가 지금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다. 이상하시고 더 달라 그럴 것 같아. 이제 진짜 그만 마셔야 돼. 그럴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이제 안 돼. 불안해. 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오빠는 배우가 언제부터 왜 하고 싶었나요? 궁금하다. 나는 고1 때. 고1 때 그 연극반에 들어가서 축제 때 연극 공연을 했는데 끝나고서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짜릿함이 딱 오면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쭉. 혹시 그때 무슨 공연 하셨어요? 그때 뭐였지? 유치진 선생님의 소? 아니 아니야. 뭐였지? 김치국 씨 환장하자. 아니 아니야. 뭐였지? 까먹었다. 아 뭐지? 학생들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코믹 버전으로 바꿔서 했었는데 혹시 러닝 타임이 얼마 정도 됐어요? 1시간 10분 20분? 어? 짧은 거 아니야? 1시간 10분? 1시간 20분짜리 시간이 그 정도면 공부하면서 준비하기는 되게 힘들었겠네. 그래도 연극부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느낌을 몰랐어요. 그치. 근데 어릴 때 원래 어릴 때 B보이를 하다가 아 진짜요? 어, 그 다음에 또 어릴 때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셨었고 6년 동안 그래서 6년 동안 매일같이 나는 노래방에 엄마가 노래방집이니까 6년 동안 매일같이 노래를 한 2시간씩 그냥 부르고 B보이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연극반 들어가서 그거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우연찮게 본 게 김종국 찾기라는 뮤지컬이었어. 딱 봤는데 어? 이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까지 하네? 뮤지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뮤지컬가를 들어가고 아, 그 김종국 찾기가 아, 언제라고 해봤을 때라고? 나 고3 때 고3 난 형이 막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시고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B보이가 되게 나도 되게 의외다. 형이 춤을 추시는 게 상상이 잘 안 가. 나는 오빠가 원래 실용음악과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연극 뭐 연기 안 했으면은 실용음악 쪽 하던가 아니면 밴드 했을 거야.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근데 누가 들어와서 보고 있어?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네. 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겠지? 어. 궁금하다. 난 약간 부끄러워. 이쁘게 나오면 2탄. 다음에. 어? 윤수진 씨도 어떻게 배우를 꿈꾸게 되는지 들려주세요. 저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춤을 너무 좋아해서 춤추는 거를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잘하진 않는 걸 아니까 그만하라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아. 입시 준비하려고 할 때 이제 실용음악과가 너무 높은 거야. 너무 센 거예요. 그때는 삼수가 되게 유행 아닌 유행이라서 삼수를 해야 뭐 그만큼 실용음악과 들어갈 수 있다. 삼수할 그 아니니까. 그래서 알아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엉엉 울었었어. 학교 가서도 다 재미없고. 아, 그 마음 너무 알겠어. 나 너무 노래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혹시 야자했어? 했지. 나도 야자할 때마다 이어폰 꽂고 야자하는데 혹시 이승기의 음악 시간이라는 노래 알지. 그게 가사가 도서관은 많은데 춤 연습실, 노래 연습실은 어디 있냐 그런 내용이잖아. 그걸 들으면서 막 립싱크를 하다가 막 울컥울컥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영어 선생님이 문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옆반에 다른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뮤지컬 입시학원을 다니더라. 뮤지컬 해볼 생각 있니? 그거는 좀 과가 많은 것 같더라. 하고 해줘서 저는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뮤지컬이 뭐예요? 근데 옆반 선생님인데 너가 막 그런 쪽을 꿈꾸는지 아셨던 거야? 영어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많이 챙겨주셔서 좋은 선생님이다. 또 문화적으로 좋아하시니까 나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맨날 울고 있으니까 가면 제가 약간 좀 오기 아닌 오기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요. 약간 집착이 있구나. 엄청. 그래서 그거 보고 옆반에 이제 가자마자 누구누구누구 누구야? 문 탕 열고 문을 응원하겠다. 너가? 그렇게 말했다고? 문을 열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나를 되게 안 좋게 봤어. 뭐야? 내가 이렇게 그치? 나는 그런 모르는 애가 모르는 애. 근데 나는 정말 순수하게 문 열고 예를 들어서 이동주 누구야?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냥 쉬는 시간에? 그래서 솔직히 애들 안 좋게 보지. 왜냐면 그 나이 때는 더 막 그런 거 막 약간 지금 말로 하면 관종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아니, 약간 권상우 같았는데 뭐. 이거지. 옥상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내막을 아니까 공감이 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은, 이상하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나는 1시 1초라도 그게 뭔가 궁금하고 다급했으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멋있다. 딱 그랬는데 너 학원 다닌다며? 아니, 사실 내가 뭐 노래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가 영원 선생님이 너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라고 해서 왔어. 이 뮤지컬이 뭐야? 내가 나도 다닌 지 몇 달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홍대로 다니고 있어.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래. 그게 뮤지컬이야. 라고 하는 거야. 궁금하면 한번 상담 받아봐. 전화번호 줄게.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그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여기 한 번만 가달라고. 그 다음날 홍대를 손바닥 봤지. 근데 반대하셨는데도 데려가 주셨네. 한 번만 가달라고. 한 번만 가달라고. 여기는 그래도 대학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재수 안 하고 학과가 많다고.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했더니 믿음만 그냥 반반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같이 가주셨지. 그 다행히 너무 부탁이라고 하니까 홍대까지 전철 타고 아직도 기억나. 전체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상담을 받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뭐라도 될 것 같은 마음에 다니겠다고 여기 다니게 달라고. 그 친구가 다니던 그곳이었어? 다른 반이긴 했지만 그곳으로 다니게 됐지. 그래서 결국 그 친구랑 같은 대학도 다니고. 아 진짜? 동기가 됐어? 근데 그 친구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좋은 친구다. 했거든 솔직히. 연기보단 노래 노래, 춤, 화려한 거 보여지는 거 즐거운 걸 항상 좋아하니까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지. 특히 저는 갈매기 보고 아 진짜? 그 뭐지? 자살 총 갖고 자살할 때 그랬지. 소름 돋았거든. 연기 되게 재밌구나.
진짜 재밌구나, 막 카타르시스 느낌 나가잖아. 내가 이런 걸 못하는데 얘는 대신해주니까 그 역할을 들어가서 너무 재밌는 걸 느껴서 그래서 드라마도 하고 싶고 영화도 하고 싶고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지. 나는 그냥 되게 단순한데 그냥 중2 때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그때 영광홀에 사는 렌트였어. 렌트? 그때 그때 로저를 김수용 배우님이 하시고 거의 2002년이 초연이었는데 그 2년 뒤에 한 걸 그때 미미가 장소라 배우님이시고 뭐 MJ 김보영 배우님이 하시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공연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고민 없이 그냥 아 이거 이걸 해야겠다 그냥 바로 그냥 보자마자 원래 노래 불렀던 애지.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그치. 아 나도 그래서 방금 얘기를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나도 처음에는 연기보다는 내가 막 가수를 꿈꾸는 건 아니지만 뮤지컬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 노래 중에는 노래가 더 재밌고 노래를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나도 점점 그렇지 않고 되게 욕심이 그냥 다 생기고 있어. 다 잘하고 싶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 솔직히 노래도 어렵고 연기도 어렵지만 노래는 내가 하면서도 내가 부족한 거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연기는 늘 그냥 나에게는 아직이 아니라 뭐 평생 그러겠지. 뭔가 사실 이번 저 엊그저께 간판 영화를 찍었어요. 안양에서 이틀간 찍었는데 한 번도 키스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키스씬을. 너 공연에서도 키스씬 해본 적 없어? 있어. 2년, 3년 전에 창작 레미제라블 하면서 콘서트 역할이었어가지고 키스씬이 있었는데 영상 앞으로 올렸어요. 장비가 거리도 있고 약간 좀 그냥 여기나 여기 갖다 대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는 아주 그냥 그랬는데 연습 때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단편 영화잖아요. 카메라 딱 들어오고 이게 확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가짜가 없잖아요. 맞아, 그냥 다 보이는데. 근데 웃긴 건 연습도 야 키스씬 연습할래? 이게 아니야. 나 이렇게 볼까 봐 또 세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처음 연기하는 친구였어요. 너보다 세 살 어렸다고? 좋았겠네. 부삼이야. 이렇게 밝혀도 되나? 이게 밝혀져. 아 근데 되게 뭐랄까 떨리는 역할이 약간 4년 연애하는 그런 역할인데 되게 그러니까 배우 임수진은 또 떨리는 거야 그 역할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그런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 진하게 나온 키스씬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애절하고 쟤네 저래도 사랑하는 거야 눈물이 자르르 흐르는 그런 키스씬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뭔가 색다른 경험? 분위기 있더라. 너 그 트렌치코트 입고 찍은 거 봤어 영상. 아 진짜? 잘 나와야 되는데. 아 뉴욕에서 술 마시니까 너무 좋다. 여기 뉴욕입니다. 우산 챙겨가세요. 비 올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날이 흐리네. 아 뉴욕이 자주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더니. 맞아. 아 그래? 아 런던이나 그거. 몰라. 몰라 사실이야. 여기가 몇 층이지 그러면? 여기가 이거 혹시 설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 맞아요? 맞아요. 엠파이어가 이렇게 보일 정도면 여기 꽤나 그러니까. 되게 일관성도 되게 높아 보여. 진짜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한 달이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진짜 이런 집에. 딱 서서 창밖 내려보면서 맥주 시원하게 쫙 마시면 돼요. 자살은 안 돼요. 샤워가운 입고. 그렇지.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까지 익혀 있으니까. 아, 이미 알겠다. 뭐 하고 있냐고요? 인생 술집처럼 배우들과 함께 진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하자면 다 배우들이고 뭐 특히 뮤지컬 배우들이기도 하는데 뮤지컬 배우들한테는 주말이 일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축가를 다녀오기 때문에 선릉역 쪽에 있는 그 예식장에서 축가를 하고 한번 여기 놀러 올래? 해가지고 여기 계신 형님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분위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이 너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저희가 막 분위기 취해서 계속 네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신청해주세요. 진희님이 틀어주실 거예요. 아 우리 DJ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저작권에 절대 침해할 의도는 없습니다. 아 이런 거 되게 많대. 아 그래? 뭐랄까 저작권 침해 용도로 상업 이메일로 날아오더라고요. 아 저희는 그냥 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네. 비영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가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아 또 아. 유튜브 하면 먹방인데 하나 먹을까? 잘 먹는 남자와 잘 먹지 못하는 남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남자와. 아, 잘 먹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네? 말을 못하겠어. 부끄러워 지금 엄청. 아니요 형 되게 잘하고. 지금 엄청 잘하는. 아 그냥 아니, 말을 못하겠어. 네 형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잘하고. 대사가 주어지면은 대사로는 할 수 있긴 한데. 되게 거슬리고 지금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 진짜? 말을 못하겠어. 나도 근데 사실 막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보고 있으니까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아 그래? 응. 연기 하나 보여주세요. 오디션이다 생각하고. 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라고? 잠깐만. 지금 내 앞에서 이 오빠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계속 티를 냈는데 너가 몰랐잖아. 너가 알아채고 떠났으면 너 지금 우스워지지 않았잖아.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진짜 너무하다. 너무한 건 너야. 난 너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야. 오빠 지금 손 너가 어글거려. 오빠 지금 나 감정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막 아니야. 킥킥 웃으면서 어깨 이럴 때 웃긴 걸 웃음으로 약간 승화시켜서 어이없어서 웃는 척 해야 되는 거. 아 맞아. 나 지금 눈물 여기까지 차올려서 진짜로? 울려고 했는데 오빠가 막 어깨춤을 이렇게 춤. 근데 난 입 안에 만두가 아직 있어. 아 이거 나중에 보면 가관이겠다. 왜 부끄러운 건 내 몫인 거야. 내가 다 해본 거. 그리고 여기 형의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데. 야, 우리 침범했어. 야, 윤수재. 오빠 또 간다. 아, 아니야. 왜 부끄러운 건 내 몫인 거야? 수진아, 여기 되게 잘한다. 음식 잘 왜 안 먹어? 응, 맛있다. 그냥 못 파? 응? 먹어? 배고프지. 아니, 되게 못 먹는 것 같았어. 맛있어. 와. 근데 나는 오늘 결혼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맞는 거 같아. 결혼식이? 아 그냥 막 사람들은 막 결혼식 가면 되게 자기도 하고 싶고 막 난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한다는데 나는 사실... 보면 오히려 오늘 딱 갔을 때 왜 벌써 막 갑갑한 느낌이 들지? 그래? 그래? 그런 느낌일까? 나 미치도록 하고 싶은 거. 진짜 너무너무 아 나 지금 이것까지 연기여서 이런 걸로 말 꺼내기 시작해서 얘랑 헤어지는 연기 하려는 거였는데 아 그래? 진짜? 자 다시 아니 아니 형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형 끝났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아니야 아니야 나 부끄러워서 못 볼 거야 아니야 형 진짜 끝났어요 재미가 없다 아 그만. 진짜였어 아니면 연기였어 아 연기였어 아, 이렇게 하다가 너랑 그래서 말인데 헤어질까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줄 알았잖아 아 나 결혼하고 싶어 사고 싶지 근데 아까도 결혼식장에서 오빠가 아 우울하다 이러시는 거야 한동안은 결혼식장 못 갈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아 진짜요? 어. 오빠 우울해하지 말아요 그냥 돈만 다 생각해요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 야 너가 잘했다 그런 게 약간 정신 본적 든다고 계속 우울하면 끝이 없어
저희 같은 뮤지컬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말이 가장 네, 수입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뮤지컬 웨딩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여기 자막 나올 거예요. 나오나? 010 야, 너 이거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막 장난전화면 어떡해. 아, 저분들이 하실 거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 혹시 다른 사람이 막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몰래 보다가 막 할 수 있을 때도 있잖아. 너거는 말했어. 오늘부터는 이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밤마다.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요새도 그거 있나? 별이 삼샵. 그거 있어? 우리 증빙 때 막 별이 삼샵해서 막 전화했잖아. 별이 삼 우물 정한 다음에 번호 찍어서 하면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해서 걸려. 지금도 돼.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아니 그건 형이 아니 그건 형이 하신 거 아니야? 오빠가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근래 한번 했어. 전 여친 진짜로요? 진짜로요? 진짜? 이거 누가 들리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저 몰라요. 내가 봤을 땐 형 이런 거 방송에서 말 잘 못하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제일 솔직하고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아 나는 그걸 할 줄 몰라서 대놓고 하긴 했는데 항상 써먹어였지. 이제는 안 합니다. 난 제일 추했던 게 아 제일 추했던 게 술 취해서 한 새벽 2, 3시쯤에 전화해 했다가 걔가 받더라. 근데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아니 내일 얘기해 줄게 이러고 끊었어. 진짜 진짜? 진짜 못나지 않아. 난 집 앞까지 가. 뭐해? 밖이야. 어 그래? 끝. 걔네 집 앞에 갔어. 그랬더니 걔가 나왔어? 나오긴 했는데 다 옛날에 몇 시였는데? 야 넌 그래도 내가 더 찌질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내일 얘기해줄게 이래놓고 연락 당했잖아. 상대방 상대방 궁금하게 해놓고 뭐야 내가 생각해도 약간 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거지 너. 그냥 그때 취기에 그냥 나 궁금해해라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 21살 때였어. 그건 찌질한 것도 아니야. 찌질한 거 아니지. 하나 말해주세요. 안 돼 저것 때문에. 아 너무 웃기다. 근데 해야 되는데. 일 좀 주세요. 뮤지컬 웨딩 010 초콜릿. 야. 안톤 체육 같다. 사람은 일을 해야 돼. 그거.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더 마시고 싶었는데. 그치. 맛있어. 감사합니다. 저를 커피 의인화 시킨 거예요. 그거. 이거지. 더욱 여름 아니 갈증 날 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신다. 생으로 잡아다가 쓰러졌어. 추운 겨울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너야? 응. 아 진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나는 커피다. 너무 생얼인 것 그래요? 아니, 전혀 다른 이미지다. 아 그래요? 어 천의 얼굴이네. 우리 될 때까지 하자고. 그래서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표현했는데 부족했지. 아 마지막 그 대사 한 거는 진짜 좀 괜찮았어. 재밌었어. 저 어떻게 찍었을 궁금했어. 근데 촬영하고 이런 거는 그 앞에 더 영상미나 이런 거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았는데 그거는 영상미는 그렇게 딱히 막 뛰어나지 않아. 그거는 그냥 일반인이 한 느낌이었어. 근데 독특했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사실 그런 거에 대상을 준 거잖아. 생각은 했어. 나를 어떻게 커피처럼 묘사를 할까. 그냥 분장까지 했잖아. 나는 그냥 생얼로 모자 쓰고 안경 쓴 건데. 그러니까 진짜 아이디어가 맥락이 같네. 근데 걔가 더 표현력이 더 좋았지. 그치, 딱 눈에 바로 보이는. 근데
많이 배웠어요. 그거 하면서 더 표현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런 거? 생각지도 않은 커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맞아. 평상시였으면 그런 게 아니었으면 생각해 볼 일이 없잖아요. 하나도 생각하고 그런 거 같아. 형, 근데 언제 헤어졌냐고? 네.